엑소옥트입니다.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본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4월 10일 이후로 계속 폭발적인 지진이 좀 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어제 또 쓰촨성에서 지진이 났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계속 그안 좋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또한 대만에서도 계속 지금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헝춘에서 시작된 것이 대만에서 7, 8, 9, 10 연속으로 하루에 4, 5번 나면서 일본의 지금 여기 보시면 도카라 지역 역시요. 도카라 그 아일랜드 역시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200번 이상 상상을 초월하는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번 이상의 지진이 이 도카라 지역, 여기 보시면은 이 도카라 지역에서 열도 아일랜드에서 여기 나는 지금 이유가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200번 이상의 지진이 나고 있거든요. 그다음 왜 여기서 나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과거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일본이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1981년이죠. 그때도 이 도카라에서 3월 16일에 110번 이상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parallel life, 평행 이론을 말씀드렸죠. 지진이라는 것은 과거를 되짚어 가면서 반복하는 그런 서클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데이터를 꼭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제가 과거의 1981년도의 데이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시면은 이 도카라 열도에서 40년 전에 도카라 열도에서 3월 16일에 1981년 3월 16일에 110번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과 거의 유사한 날짜도 비슷합니다. 40년 전 1981년도 3월 16일에 도카라 열도에서 110번 이상 3월 16일에만 110번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1981년도에 어떠한 지진들이 주로 발생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3월 16일에 그 110번 이상이 도카에서 났었죠. 81년도를 보면은요, 이즈제도 안타깝습니다. 이즈제도에서 이렇게 여러 번 났죠. 이즈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즈제도, 북마리아나, 마리아나제도, 마리아나와 이즈, 그 아일랜드와 이즈제도, 그다음에 오가사와라. 이세 군데는 항상 일본의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항상 이 일직선 라인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인포메이션, 정보는 다 저의 머릿속에서 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얘기한 거지. 그리고 어떤 또 하나 그 어떠한 예측이나 그런 게 아닙니다. 포캐스팅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걸 감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즈 제도죠. 이즈 제도.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제가 그냥 어떤 100% 어떤 컨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어떤 이 포캐스팅은 아니에요. 보시면 이즈 제도에서 계속 이렇게 지나고 있죠. 안타깝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그러면서 지금 큐슈죠. 혼슈에서 지진이 났고, 그다음에서 혼슈에서 6.9의 지진이 났습니다. 혼슈.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혼슈에서 일본에 지진이 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올해 이때 당시에도 혼슈에 6.9의 강진이 있었으면 지금 보시면 대부분 혼슈죠. 다 혼슈섬. 6.4도 혼슈입니다. 그래서 올해 혼슈에서의 일본의 지진을 다 혼슈죠. 조심해야 됩니다. 홋카이도도 있고요. 혼슈. 대부분 홋카이도 아니면 혼슈. 큐슈도 있습니다. 큐슈. 여기 구마모토 쪽이죠. 큐슈. 한국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있죠. 4월 15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4월 15일 11시 47분 05초에 진원의 깊이는 33km였고요. 1981년 4월 15일 5.3 규모의 지진이 대한민국에서 있었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났는지요? 보면은 여기 같은데요. 여기겠죠? 네. 4월 15일 11시 47분
이거 여기 위치를 잠시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치가 대충 네, 이 정도입니다. 여기 부산, 울산, 포항이 보이죠? 여기 보면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났습니다. 이건 그냥 과거의 데이터만 보는 거니까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과거의 데이터만 볼 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진이 난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단지 과거의 데이터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저의 의견일 뿐이지 이게 어떤 뭐 학자라든지 어떤 뭐 그런 인포메이션 공식적인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으시고 나서 좀제 방송은 좀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포메이션을 저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드리는 거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파이널 인포메이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여러분들이 좀더 전문가분한테 어떤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최종적인 파이널 컨펌을 하시고 제 인포메이션은 이런 어떤 하나의 그 어디셔널 인포메이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즈 제도 또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여기를 보면은 지금 서일본에서 이렇게 지진이 났죠.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이 당시 지금 최근에도 서일본에서 지금 지진이 났습니다. 이렇게 서일본이 나고 있잖아요. 서일본에서요.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할 뿐이지 전혀 뭐 똑같지는 않는 거니까 그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지 그냥 이건 40년 전에 데이터일 뿐이 단지 이걸 보는 이유는 도카라 아일랜드에서 지금 200번 이상의 지진이 나니까 갑자기 과거의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1981년도에 도카라에서 3월 16일 날 110번 이상 났던 과거의 전례가 일본에 있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보시면은 네. 이게 혼슈, 대부분 혼슈입니다. 큐슈하고 구마모토 쪽, 구마모토하고 혼슈 그쪽입니다. 혼슈 대부분 다 혼슈죠. 구마모토, 홋카이도도 있고요. 하지만 큐슈와 혼슈입니다. 큐슈, 혼슈. 큐슈, 네.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하나죠. 네. 그 4월 15일 11시 47분 05초 81년 준원의 입이 33km였고 중간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꼭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실이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건 그냥 일본에서 났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뭐 하여튼 예. 얼마 전에 그 칭다오에서 났던 고기나 뭐 여기 얼마 전에 칭다오에서 여기 났어요. 이 정도에서 뭐 그냥 마찬가지죠 뭐. 근데 어쨌든 간에 5.3이면 작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뭐 지금 우리가 한국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 안 했던 건 지금 어떻게 우연히 보여가지고 잠깐 한국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해서는 안전 국가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뭐 전혀 없는 것보다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보시면 이렇게 아오모리 쪽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날거 지금 좀만 더 보겠습니다. 81년도 자료를 보면은 81년도에 참 지진이 많이 났네요. 그렇죠? 지금 작년을 보더라도 이제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지진이 글쎄요 지금 많이 났네요 하긴 진짜 81년도에 보면은 지금 내륙에서 지금 여기 보면은 내륙 지진이 많이 있죠 제 눈엔 지금 그게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내륙 지진이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해상이 아니라 내륙에서 지금 일어난 지진들. 그죠? 내륙 지진 다 이게 내륙. 이런 내륙 지진들이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들어오는 거는, 혼슈 쪽에 많이 있다. 그리고, 큐슈 저기 저 쿠릴 열도하고 저기 그 캄차카 쪽에는 좀 조용한 것 같네요. 보면은 크게 뭐
저기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81년도 40년 전 자료를 보니까 혼슈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건 혼슈와 그 서일본 제도 서쪽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내륙 지진이 많이 있었다 일본에 최근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뭐죠? 한국의 대한민국 그쪽에 조금 그것도 한번 그냥 한번 우리가 컨시더 할 필요는 있다. 뭐 크게 뭐 의미는 대한민국 어쨌든 안전한 국가는 맞습니다. 지진에는 현재 이제 그런 지진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시청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